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, 진짜. 제가 축구를 하면서 여러 지도자분들을 만나봤지만, 진짜. 계속 머리 써야 되고,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그래서. 네, 안녕하세요. 전남드래곤즈 공격수 23번 추정호 선수라고 합니다. 지금 이제 2년 됐으니까, 2019년도? 예, 일단. 파비아노 감독님 계실 때 이랜드 그때 흥겨이라는 거.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자 추정호 선수와 정재희 선수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교체 투입되고요. 추정호 선수가 데뷔 경기네요 오늘. 그렇습니다. 네. 추정호 선수는 아예 데뷔 전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K리그를 데뷔하는 거고. 네. 저희 양 팀의 21라운드 맞대결 후반전 45분이 출발합니다. 좌측에서 기회에 돌면 서르면 슛! 막고 골절 나갑니다! 아, 좋은 장면이었네요. 네. 네. 추정호 선수 데뷔전에서 아주 큰 일 한번 쓸 수 있었는데 기분이랄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진짜 그냥 너무 멍했어요. 진짜 이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그 수원FC 전 뭐 저희도 플레이오프 그때 가능성을 두고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였고 또 수원FC로서도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경기도 솔직히 스코어도 4-3 나서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진짜로 엄청 간절했던 것 같아요. 모든 경기 다 간절하지만 그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뭐 다른 선수들하고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하고 얘기를 해도 막 진짜 전남에 있을 때만큼 그런 가족 같은 느낌이 안 난다. 진짜 뭔가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생활도 그렇고 뭔가 좋잖아요. 뭔가 조용해가지고 저는 항상 형들이나 선배들한테 항상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진짜 처음에는 너무 진짜 어려워만 보였고 너무 큰 상같이만 보였던 형들이 어느 순간 진짜 저에게 막 큰 도움을 주고 막 조언을 해주고 진짜 막 형들 하는 거 이제 배우면서 막 제 루틴도 막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했던 것 같은데 진짜 뭐 형들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뭐 동료들이나 동료들이나 후배들 뭐 그냥 너무 잘 지냈기 때문에 진짜 어디 가서도 뭐 이런 사람들 못 만날 것 같고 계속 잘 지내고 싶어요.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도 주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는 팬분들도 계셨었는데 일단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경기장에서 홈 경기 할 때 두 번 정도 팬분들이 오셨는데 자주 이렇게 경기장에서 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제가 떠나게 돼가지고 그게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.